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심이 화인을 맞은 자들을 분별하고 거룩히 구별되자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양심의 화인 맞은 자, 또한 거룩함을 입은 자.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려니 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가 되면 절대 안 되겠죠. 양심의 화인 맞은 자, 이 사람들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후일은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실 때 분명하게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바울이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야. 이 시대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왜 믿음에서 떠날까? 그럼 믿음에서 떠난 정도가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서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근데 이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번역된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마귀의 교리를 따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귀신의 가르침은 뭐지? 이러잖아요. 근데 마귀의 가르침, 즉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높인 자가 마귀예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예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자.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졌으면서 사람들을 자기 수하로 종으로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당연히 거부하는 가르침이라 이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따르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없이 이런 자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한다.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서 거짓말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먼저 이 미혹하는 영과 마귀의 그 교리들을 따르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혹의 영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분명히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마태복음 24장에 나라고 있죠. 근데 그 중에 24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택한 자들까지 이미 버려진 자들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가 되어진 자들도 미혹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미혹이 되어져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 때문에. 오늘은 선지자가 없어요 라고 말하겠지만 여기서 선지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전하는 자들. 또 거짓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내가 구원을 너에게 줄 수 있는 자라 하면서 일어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서 병이 났고
우리가 놀랄 만한 이적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면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깨어서 분별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너무나 중요한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마지막 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휴거를 하게 하시니까 그 휴거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거를 막 알고자 하는 사람,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어떠한가 이거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 깨달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3절로부터 4절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고 말해요. 근데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뭐라고 말해요? 대적하는 자라. 자기가 신이라고 하고 자기를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아직 안 나타났죠. 그때까지 무슨 일이 있을 걸 말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라라고 일어난다라고 누가복음 21장 8절에는 또 말하고 있어요. 자,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막 말하면서 충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계속 있었던 일들이에요.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때가 가까이 왔다니까 그때 막 모여서 기도하고 하면서 막 이적과 표적들로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이 미국의 맨하탄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매일 그와 같이 기도로 부르짖고 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많아서 이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맨하탄에는 굉장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맨하탄이 어떤 곳이 되었냐면 전도하기조차도 아주 힘든 그러한 어두운 곳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그때 살았던 사람들 얼마나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 오신다 이랬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맨날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아직도 멀었어.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다 둔해지고 무뎌졌어요.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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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가도 가도 마지막이 안 오니까. 그런데 마지막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라고 여기서 말한 후일에라는 말을 하는 것은 삶이 가는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미혹의 영의 역사를 따르고 마귀의 교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고 전염병이 있고 기근이 있고 무서운 일들이 많은 징조들이 일어날 거라고 해요. 그런데 이때도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그 아버지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천지는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잘 짓고 아무리 정말 기가 막히게 해놨어도 이 천지는 반드시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재난과 나라가 기근과 재앙과 전염병과 나라와 나라의 전쟁 간에 그냥 무너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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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들을 것이에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천지는 어쨌든 다 없어지겠는데 문제는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 아, 주님의 말씀은 하신 대로 이루어지니까 주님이 분명히 이 땅에 천지는 다 없어질 것이라고 했으니까 없어질 것이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실 거라고 하셨으니까 오실 것이구나.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그 마귀의 어떤 교리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흔들어서 그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를 오늘 우리 본문 3절 4절에 말했는데 이들이 혼인을 금하한다라고 말해요. 왜 혼인을 금하겠어요? 이제 주님 곧 오시니까 결혼하지 마라. 이런 가르침 주는 데 있어요. 얼마 전에도 있었고 없어졌나 했는데 계속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모든 음식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는 거예요. 왜 이 음식을 말하겠어요? 율법이 음식을 딱 정해주고 이건 먹어, 이건 먹지 마. 이게 강하죠. 근데 그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현대의 종교인 중에서도 그런 음식을 분별해서 이건 먹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는 부정하고 뭐는 정하다. 구약에 정하진 그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그와 같은 음식을 정하다 부정하다 정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먹는 것에 영적으로 먹는 것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정해주신 거예요. 율법을 그와 같이 음식을 정하다 정하지 않다 정해준 것은 바로 나에게 거룩하게 하는 음식과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런 음식들을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세상에 사람이 주는 말, 썩어질 양식과 썩지 아니할 양식,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한 것과 거룩하게 하지 않은 것.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진리를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다, 이게 더 맞아요.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다는 거. 진리를 믿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그것은 내게 유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버릴 것이 없게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창조해서 지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없던 음식을 먹지 말라 한 거, 이것만 거짓 가르침이냐? 이것만 거짓 가르침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뭔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것이 거짓 가르침이다라는 거죠.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을 기록한 게 창세기 1장 1절로부터죠. 근데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그 말씀하시기를 있는 이유는 주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해 오셨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말해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말해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귀하고 중한 구원의 길로 가르쳐 준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었고 생명의 길이었어요. 구원의 길이었어요. 왜? 구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말씀을 주셨어요. 아담과 관계를 맺을 때도 말씀을 주셨죠. 그걸 계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명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한 번도 사람과 관계를 맺은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에도 사사를 보냈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선지자를 보냈어요. 다 뭐가 온 거예요? 말씀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건지를 말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어떻게 섬기느냐,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이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섬기는 걸 말한 거예요. 율례를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지키라고 지키면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주로 섬기고 그래서 그분이 주신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 누가 먼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율법 안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아서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 때문에 할례 받은 것을 귀하게 얘기해요. 근데 할례? 이스라엘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할례를 했어요. 그걸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먼저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근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그 순종을 하는 자들이 순종을 했을 때 그 순종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또한 그 말씀을 받은 그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가면서 나아갈 때 아들을 낳고 했지만 그 약속은 할례와 함께 이루어진다고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그 할례를 받을 때에 이루어졌는데 롯이 함께 있을 때 할례를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약속을 갖고 본토를 떠나서 그 가나안 땅에 같이 왔지만 롯이 있을 때 할례를 하게 하지 않았어요.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주님 안에서 약속을 잇는 자가 나왔을 때 그 할례를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스마엘이 장자지만 기업을 잊지 못했어요. 하나님 왜 그것을 가르쳐 주었느냐라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고 그가 할례를 받았으나 그는 유업을 잊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았고 그들이 할례를 가졌으나 그러나 그들의 섬기는 율법으로 기업을 잊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가르쳐주기 위함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만? 바로 하나님이 지정한 한 사람. 자, 그 지정한 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아들 이삭. 그를 통해서 그 기업이 내려가게 했고 이 이삭은 갈라디아 3장 16절을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직 아브라함에게 내 씨라고 한 그 한 사람, 지정한 한 사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지정한 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받은 할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스마엘이 받은 할례는 유업을 얻는 할례가 아니었어요. 약속을 갖는 할례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받은 할례는 그들이 기업을 얻고 약속을 얻는 할례는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잠시 잠깐 이 땅의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보여준 할례였어요. 다만 하나님이 지정한 한 사람, 그는 히브리서 10장 5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지정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할례, 그 할례만이 이 땅에 사는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다 구원을 얻게 하는 길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이 자체가 거짓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미혹의 가르침이다 그 말이. 만약에 기독교인인데도 교회 안에서 어떤 행위로 교회에 열심을 내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그것이 거짓 가르침이다. 이런 것들에 미혹되어져서 그와 같이 열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할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아는 사람. 이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말한 진리를 믿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생명을 받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얻고 이제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진 사람은 이 땅에 무엇을 먹든 감사함으로 다 받아서 먹을 수 있게끔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을 가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은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2절에서 13절을 보면 게바가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이 오니까 할례자들이 오니까 무서워서 피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있던 유대인들 거기에 있던 바나바도 그곳에 있다가 같이 미혹이 되어져서 피해버린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사도일지라도 그 사람 한 사람이 잘못 행동함으로 인해서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피했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혹여라도 저 할례자들한테 무슨 소리를 들을까 봐 피한 거는 벌써 뭐예요? 육의 생각인 거예요. 이거는 외식이에요. 외식.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뭔가 거룩한 것 같고 경건한 것 같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지만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고 경고하게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면 외식하는 거예요. 믿는 것처럼 마치 경건한 것처럼 하지만 그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한 바리새인들 또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으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서기관들 다 뭐예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을 오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 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거짓 것을 믿는 것은 뭐예요? 뭔가 행위로 믿는 것 같아 보이도록 만드는 것. 율법주의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가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외형적인 육적인 어떤 행위로 하면서 이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할례가 없는 그 사람은 전부 외식자다 이 말이에요. 외식자 아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영에 대해서 산 자로 사는 사람이 진리를 믿는 자여 아는 자라 그 말이에요.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거스르는 자가 됩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부터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어요. 자시였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를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무슨 복음을 거슬려요? 십자가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오직 십자가예요. 근데 이 십자가 복음을 거스르는 자, 대적하는 자 잘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전부 외식하는 자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잘 살피고 그런 사람에게서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이거 갖고 말의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이들이 섬기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도 아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십자가 못 받고 오직 영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닌 거예요. 자기 배만 섬긴다는 걸 말하는데 보니 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자구나. 육신의 정욕을 버리지 못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찾는 것 같고 주님을 믿는 것 같으나 실상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란 얘기죠. 이러한 사람들이 달콤한 말 듣기에 좋은 말로 하면서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미혹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좋게 좋게 좋은 말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 생각을 다른 쪽으로 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그것이 좋습니다 하고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제가 맨날 십자가를 전하니까 십자가 길을 가야 되니까 나만 옳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어디에 이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아, 그래 예수 전해요. 근데 예수의 무엇을 전하게 주셨느냐는 거예요. 십자가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가르친 이유. 그걸 여러분 아셔야죠. 왜 십자가만 내가 전하리라, 십자가만 자랑하리라고 했느냐. 그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했어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인 건 유대인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두 길이 아니에요.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도록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미혹의 역사가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이것이 모든 속임수로 멸망한을 받을 자들에게 임하게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왜 미혹의 역사를 보냈는가? 왜 거짓 것을 믿게 하였는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9절로부터 10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그들이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적과 표적과 거짓 기사들을 보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함을 받지 못한 자예요. 11절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들이 무엇을 좋아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해요. 주님이 주신 진리는 십자가 하나인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불의를 좋아해. 뭐 이 땅에서 편안하게 나의 육체의 욕심과 탐욕을 채워주기에 충분한 이러한 말로 주는 달콤한 말들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전부가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의 속임수로 인해서 멸망받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미혹의 역사를 보낸 이유인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말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건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 버리시고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자는 그냥 거죽은 초라해도 항상 어디를 가든지 빛이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전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산 자가 되어지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에게서 생명만 나타나고 의만 나타나고 빛만 나타나는 거죠. 이런 사람들 진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불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화인 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근데 어디에? 우리의 양심의 화인 도장을 찍는다는 게 성경에 두 종류가 나오거든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고 표현한 도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우리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이 나와요.
자, 그럼 이 두 종류가 뭐가 차이가 있느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뭘 말했냐면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 이랬어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는 얘기는 자기 마음 안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이것밖에 없다고 느끼는 걸 입으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양심의 거리끼는 사람들, 양심의 화인 맞은 자를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믿음에서 떠난 사람, 그리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 외식하는 사람, 위선자라는 거야. 외식하는 사람들, 그리고 미혹의 영과 그 마귀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즉 거짓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거니.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거야.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이 말하나 진리가 아닌 거야. 거짓을 말하면서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자기가 양심에 그 세상의 탐욕과 정욕을 따라가면서도 입으로는 마치 경건한 자처럼,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 안에서 이 많은 말을 하지만 로마서 9장 1절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은데 자기가 이 땅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위협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는 나는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오히려 그를 핍박하는 자들이 자기네들이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자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말한 고백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는 이 세상의 지혜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신 말씀으로 전한다라고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지혜를 깨달아 알아진 자는 성경이 열려지는 거예요. 성경이 열려져서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 구약에서 뭘 말하는지, 신약에서 뭘 말하는지를 보니 구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 신약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 그런데 자기가 성령으로 깨달음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서신서가 써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한다. 신약을 공부하고 신약을 연구하고 신약을 말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 안 나오면 그 사람들은 아무리 연구를 했어도 눈이 안 열린 사람이에요. 하늘의 지혜가 오지 않았고 성령의 깨달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가르쳐요. 학위를 받았으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선생 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인 거예요. 이걸 배운 사람들이 나와서 또 그것을 또 전하고 가르쳐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이유예요. 오늘날 교회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진리와하고 멀어진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열려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 외에 다른 얘기를 한 게 없어요. 모든 성경이 66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거짓 가르침인 거예요. 이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도록 하는 거가 미혹의 영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오직 십자가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모든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한다고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거,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 거가 뭐냐?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속임으로 행했다는 거, 경건의 모양은 가졌지만 그 안에서는 예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회칠한 무덤같이 탐욕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이제 자기가 모든 그 부끄러운 일, 외식적인 그러한 거를 다 버리고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한다는 거야.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알고 혼돈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오직 진리는 이것뿐이야 라고, 십자가뿐이야 라고 이가 진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시고 살고 계십니까?
이 시대에 십자가 외에 내가 갈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 이것은 십자가의 길인 것.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계시록 7장을 보니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 그 이마에 인을 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인침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14절을 보면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4만 4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환란 가운데 나온 자라는 거예요. 바로 무슨 일이냐. 십자가의 길을 통과한 자만이 14만 4천인 어린 양의 그 옷을 입은 자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옷.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 흰 옷, 그리스도의 옷을 어떤 자가 입었다고 말해요. 세례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거기서 말한 세례는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에 동참된 세례예요. 그냥 여기다 물 뿌린 그런 세례 말고 심령에 할례받은 자,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인 거예요. 그 피로 우리를 씻겨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 그래서 의로 사는 자, 생명으로 사는 자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길로 단 하나만 주셨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단 하나만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했는데 그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단 하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했죠. 요거를 엄밀하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정확해요. 거룩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그냥 거룩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느니라 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갖고 하는데 이런 것을 따라가지 말라, 이게 거짓 가르침이라 말한 이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에 오셨다는 것. 계속 말씀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계속 말하여 온 자니라. 요한복음 8장 25절. 네가 누구냐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라는 말이 창세기의 1장 1절에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분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증거해서 그 요한복음 8장 18절에 그 유대인들 앞에서 말을 할 때에 내가 나를 증거하지만 나를 위해 증언하는 이가 또 있다. 그가 누구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 이 말을 하는 건 아버지가 정한 한 사람. 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증언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데 하나님이 증언하는 구원자는 예수님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그럴 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니까. 지금 너희가 나를 보면서도 내 말을 들으면서도 이 질을 깨닫지 못하니까 너희가 지금 아버지를 안다, 아버지를 믿는다,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나 너희는 아버지를 모르는 자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난 주님을 알아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준 단 하나의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있고 그걸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는 거짓말하는 자인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준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말은 거짓 가르침입니다. 우리 이거를 분별해야 돼요. 처음부터 말하여 오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왜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하여 오신 분. 그분은 말씀을 떠나서 한 번도 사람과의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요. 노아의 방주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말씀하셨고 말씀하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은 다 무엇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오실 걸 말한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을 말한 것이고 그 구원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을 말해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이 십자가밖에 없는 것을 안 사람, 이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떠난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읽되 말씀을 안다고 하되 십자가를 모르는 건 거룩히 구별된 자가 아닌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구별된대요. 그 기도는 그냥 무조건 쥐어쥐어 하면 기도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난 너를 몰라. 아니 내가 방언도 했는데요. 아니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나는 너를 모르노라.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힘입고 기도하세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니에요.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왜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말씀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우리 안에서 말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진리의 영이 와야 진리를 깨달아 알게끔 하시고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진리를 따라서 가니까 진리를 믿고 진리를 아는 자가 되어지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아 먹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라는 말씀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가 되어지고 믿는 자가 되어져야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십자가 도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만을 내가 알고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될 때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성령의 깨달음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를 아는 자가 되어졌을 때 요한 1서 2장 27절의 말씀처럼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붐이 내게 임하니까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느냐. 무조건 소리질러 부르짖는 기도냐. 아니요. 중언부언 기도라고 하는 그 말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고 떠드는 기도를 중언부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한 길만이 나에게 구원을 길이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고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인 걸 아는 자는 그거에 초점을 두고 기도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성령께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길 외엔 다른 길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성령께 구하고 구하고 구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만들어주고 알게 만들어주고 생각나게 만들어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잘 가게 인도해 주시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히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말씀 아닙니다. 다른 기도도 아닙니다. 성령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분별되어진 구별되어지는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요. 여러분 그거 분별하고 계십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거짓을 말하면서도 가책이 없어요. 거짓을 말하면서도 진리처럼 말해요. 회유해요. 자기는 외식을 하고 있어요. 안에 자기 마음 안에는 탐심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만 거룩한 척합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이 일어나서 택한 자들도 미혹하고 그들을 거짓 것을 가르쳐서 그 가르침을 따르도록 만들어서 자기네가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그들도 양심에 화인을 맞게 하는 거 이거 누가 하는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자기와 함께 다 불못으로 끌고 가려고. 그런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좋습니다 그러고 따라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린 분명하게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를 분별하고 거룩해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적당히 해도 될 거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적당히 해도 된다고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무조건 입으로만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정말 내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회개를 하고자 해도 회개할 수가 없는 역사. 이게 누구에게요? 에서가 그와 같은 자가 된 거예요. 그 단팥 한 번 바꿔 먹었는데 그는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한 건 그냥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요. 회개하고자 해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화인을 맞게 되어져서 회개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자 해도 안 되고 믿고자 해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쓰고 죽기 길을 쓰고 싸워야 돼요. 회개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함을 잊게 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셔야 합니다. 반드시 회복되셔야 돼요. 제가 해본 결론은 될까 말까 할 만큼 힘들어요. 이거를 따라서 부르짖고 이 길을 가야지 한 번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들지 그래서 떨어질까 봐 애쓰고 힘쓰게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십자가의 도의 말씀 외에는 거룩히 여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기도하며 거룩히 구별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이 길을 반드시 가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